그를 따라가서 어부의 삶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히흔우에 와서 드디어 남자 주민을 만난 것이었는데요. 그것도 어부를 말입니다. 작은 섬 키쿠누의 바닷가.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 한켠에 이런 풍경이 있다는 것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박자 느리고도 잔잔하게 시간이 흘러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풍경이 그러하듯 사람들도 모두 여유로웠습니다. 이 섬의 어부들은 지금도 노를 저어서 바다로 나갑니다. 이 바다에서는 대형 어선의 모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바다를 처음 본 사람처럼 한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바다가 바로 그곳 키흐누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바다에서는 누구도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얀도 청년 시절에는 탈리네나가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공부를 마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와 어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야는 어제 내려놓았던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운이 좋은 날은 혼자 작업이 힘들 만큼 그물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왠지 그물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의 수확은 이 녀석 한 마리 뿐입니다. 이 녀석을 대체 어찌해야 좋을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저런 마음가짐은 학교나 어디에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이런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아요. 바다에서 돌아온 오후, 저는 키흐누 박물관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이 섬 어부들의 역사와 민속 문화 자료들이 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만났던 얀의 유유자적한 모습과는 달리 이 섬의 어부들은 매우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19세기 계급혁명 이후 어업이 가장 주요한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키흐누 어부들은 달트해를 누비며 바다 표범을 사냥하곤 했습니다. Was important conservation the boats and everything and the people from the islands they are very much like till nowadays to eat the seal meat and this is main reason why hunt seal. 당시 어부들은 바로 이런 복장을 입고 바다 표범을 사냥했는데요. 섬 밖으로 진출한 그들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해외 문물을 끌어들이는 문화 전달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부들의 방 옆으로는 여자들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키흐누 여성들의 전통 치마인 쾨르트가 걸려 있었는데요. 이 섬 여성들이 일상에서 입고 생활하는 이 치마가 바로 전통 의상이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색상의 이 줄무늬천을 지금도 직접 짜서 만들어 입습니다.
When you're married and you're wearing first time in your life, you get the apron and this like a hat in head, and it is a sign that you are married. So, yeah. This is a gift when I was married, and then I get this gift from my mother-in-law. So the 구이만한 민기 때 일루세 때 이제 이제 아까 구이 다론 세 아이프로 마이사 대 대박가래 때 됐으면 쓸 때 답 아베루스. Yeah, yeah. You may say that. Yeah, we do only on yeah. 결혼식 때 신랑 신부는 바로 이런 예복을 입는데요. 줄무늬 퀘르트 앞에 앞치마를 걸치면 기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섬에서는 공식 에스토니아어가 아니라 키후누 전통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곳에서 발행되는 이 신문도 키후누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문화적 독자성이 매우 강한 섬인 것이죠. 다코의 능우로 전부 다 정식 에스토니아어가 아니라 키후누 사투리로 써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겠어요. 키후누의 민속, 의상, 언어 등 이 섬의 문화적 독자성을 인정해 지난 2003년 유네스코는 이 섬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고요한 풍경 뒤로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키흐누의 무형 문화유산이란 무엇일지 이들의 생활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는데요. 부녀회장 마레시는 요리가 한창입니다. 라우아 빈, 테이블 포트카. 포텔 왜 요신겠지. 하지 축제를 맞아 전통 요리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설날에 만두를 만들어 먹듯 키후누 사람들은 하지 축제 때 리하 피루카트이라고 불리는 전통 만두를 즐깁니다. 만두. 우리는 주로 만둣국을 먹지만 이곳 사람들은 이 음식을 주로 튀겨 먹습니다. 한여름 마당에서 만두 파티가 열렸는데요. 돼지고기 속을 넣어 만든 튀김 만두. 한국의 왕만두와 비슷한 요리를 에스토니아 키크노에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맛있어요. 식당에 가기서 먹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맛있어요. 갑자기 이들에게 손으로 빚은 김치 만두를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두 파티가 끝난 오후 마레시의 아들 마르틴이 함께 숲으로 가자고 했는데요. 마르틴의 할머니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이 가장 깊어가는 하지 축제 때가 되면 숲속의 나무들은 싱그러움으로 최고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 숲의 향기를 베어내기라도 하듯 이들은 나뭇가지를 하나씩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무 나무나 잘라서는 안 됩니다. 향기가 좋은 어린 자작나무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세운 캐스예요? 에스켈레스. 아, 캐스. 카스크. 야, 세운 카스크. 자작나무에서는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이 나무를 가져다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요? 하지 축제 때 자작나무 가지를 자르는 것은 이 섬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Minä ei tiedä, mistä tiedä meidän tuossa jalutuseksi panemme meidän. Minä panemme jalutuksen lõhnapio. Kaunista, pikkasia kaunista, sille perästä on nyt kaunista. Yeah. 하지 축제가 되면 이들은 금방 꺾어온 자작나무 가지로 집안 곳곳을 장식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트리를 만들고 하지 축제 때는 자작나무 장식을 만드는 것이죠.